괜찮아. 엄마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게. 응? 엄마, 나 좀 피곤한데. 그래. 쉬어야지. 미안하다. 엄마가 이렇게 눈치 없이 귀찮게 해서. 그래. 쉬어. 그래. 강호세, 장세벽. 나만 빠지면 니들 세상 될 줄 알아? 그래. 너 때문에 나랑 우리 엄마 아빠 힘들었던 만큼 니들도 한번 당해봐. 장세벽 이 여우 같은 기집애. 꼬리부터 머리까지 사정없이 짓밟아 죽겠어. 강호세 당신도 평생 후회하면서 살게 해줄 거야. 진짜 괜찮은 건지. 아니, 우리 걱정할까봐 괜찮은 척 하는 건지. 기다려보라니까 기다려보긴 하겠는데. 아휴, 힘들어한다고 자식 인생 대신 살아줄 수도 없는 거고. 엄마 부모야. 자식 등 뒤에 서서 어른 돼가는 과정 지켜보는 게 그 전부 아니오. 공자, 맹자, 선비 노릇 하는 소리는. 아, 수신 제가 후에 치고 평천하랬는데 내 자식, 내 집안 하나 건수 못하면서 아휴, 무슨 시장을 해보겠다고. 아니, 무슨 말을 하는 거야? 아, 딸 자식 집 나갔다 들어왔다고 당신 시장 되는 결심까지 들락날락해야 해? 아, 무슨 남자 이렇게 뚝심이 없어? 당신같이 안지나서나 나라님만 생각하는 공직자가 소소한 집안일에 한풀 꺾이면 이게 얼마나 큰 국가적 손실이야. 아, 잡시다. 자. 내가 내조 잘할 테니까 당신은 우리 시장님은 좋은 꿈만 꾸시면 돼요. 내일 큰 집에 가서 수빈이 아무 탈 없이 왔다고 어머니한테 직접 말씀드리고 큰 집하고 티격태격한 거 형수님하고 풀고 와 사과드리라고. 맨날 나만 쥐어빠키래. 내가 무슨 큰 잘못했다고 나만 맨날 가서 빌래. 아가 뭔 대조가 별건 줄 알아. 밖에서 일하는 사람 마음 편하게 집안 화목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당신 그 입에 달고 다니는 내조야. 에휴. 당신 먼저 들어가 누워있어요. 어? 내가 기다렸다가 호세 들어오면 수빈 양 소식 물어보리다. 됐습니다. 너 어떻게 된 거야? 수빈 양 데리러 지방에 내려왔다면서? 수빈 씨 집에 들어왔습니다. 그래? 다행이다. 정말 다행이야. 건강은 별탈이 있는 건 아니지? 예. 주무세요. 호세야. 엄마는 평소부터 네가 이성적이고 차분한 아이라고 생각했어. 아직도 네 마음을 다 잡지 못했다면 며칠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줄게. 바른 마음으로 엄마랑 다시 얘기하자. 여보세요? 어? 아이, 우리 수빈이가 돌아왔다고? 아이고, 그래. 어디든 한 군데 다친 데 없이 못하라고? 뭐, 수빈이 괜찮대요? 그래. 아이, 우리 강아지는 지금 뭐 하고 있어? 메시지 청취는 1번. 메시지 전송은 2번. 새벽시. 집엔 잘 갔어요? 수빈 씨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. 지금은 힘들지만 시간 지나면 안정될 거예요. 그리고 미안해요. 나 때문에 매번 곤란해져서. 들어가. 수빈이 집에 들어왔대. 지금 막 작은 집에서 전화 왔어. 다행이에요. 엄마... 죄송해요.
괜히 저 때문에 속만 상하시고. 알아, 다 알아. 이제 다 됐으니까 그만 힘들어해. 죄송해요. 좋은 딸 되겠다고 해놓고 맨날 마음고생만 시켜드리고. 새벽아, 자식이란 말이다. 원래 부모 애 먹으라고 만들어준 선물이래. 자식 키우면서, 이 정도 키우면서 이런 우여곡절 안 겪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어. 그러니까 이제 그만 눈치 보고 수빈이한 죄책감도 다 털어버려.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? 도련님 찾아온 그 아가씨 말이야. 세상에, 손바닥만한 핫팬츠에다가 가슴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민소매 티를 입고 온 거 있지? 뭐 몸매는 좋더라. 근데 걸친 옷들이 죄다 명품인데 그것도 도련님이 사준 걸까? 내가 보기엔 그 여자가 시계 주인인 게 틀림없는데. 응? 자기 생각엔 어떤 것 같아? 태영 씨. 네. 뭐야, 여태 내 말 안 들은 거야? 아, 미안해. 아, 네, 뭐 좀 생각하느라고. 아, 더워서 세수 좀 하고 올게요. 여름 다 갔는데 웬 더. 가만, 할머니도 그 약 드시고 열 난다 그러셨는데. 아싸, 약발이 제대로 서고 있나 보네. 한밤중에 세수하려고 그래? 네. 엄마 왜 새벽에 방에서 나오세요? 수빈이가 집에 들어왔대. 새벽이한테 그거 말해주느라고. 아, 수빈 좀 괜찮대요? 괜찮을 리가 있겠니? 파혼이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. 그래도 엄만 살다가 깨진 것보단 100번 낫다고 생각한다. 태풍이는 아직 안 들어왔어? 그런가 봐요. 대체 얘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다닌다니? 또 밤도 게임하냐? 어느 술집에 쓰러져 있는 거 아니야? 저기, 엄마. 왜? 저... 아니에요. 태풍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. 아, 예. 그 뭐 지역 특산물 홍보야. 말씀하시지 않아도 저희 구청에서 아, 두 손 두 발 벗고 도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홍보 광고 모델은 아, 예, 저 고사가 아니고 포기입니다. 예. 아, 예, 뭐, 아니, 뭐 저는 그렇습니다만은 저희 안사람이 그 사람들 많은데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고요. 예. 아, 예, 예. 아, 죄송하게 됐습니다. 아이, 죄송합니다. 예, 예. 무슨 광고 모델? 당신 저 오늘 꼭 큰 집에 가서 어머니 찾아뵙고 형님하고 형수님한테 사과드리라고. 사진 찍고 홍보하는 걸 왜 안 해? 당신 좋아하는 지역 봉사하면서 곁다리로 시장 후보 얼굴까지 알리는 일인데 그걸 왜 안 하냐고. 무슨 소리 하는가? 지금 얼마나 중요한 때인데. 그 매사에 조심하고 또 내놓고 하던 일도 안으로 걷어들여야 될 텐데. 밥 안 줘? 퍼먹어. 그렇게 잘나신 분이 밥도